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나? 하루밖에 안 했어. 왜냐면은 운동하고 나서 3일 연속으로 서울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서울 일정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운동하러 가거든요? 선생님 그랬어. 이거 지금 장난을 하는 겁니까? 진심으로 하는 겁니까? 저 진심인데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때가 내 인바디 표 검사표 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뭔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돼.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하는 소리가 골격 근량이 초등학생 수준이란 거야. 아니 우리 헬스장에 오는 초등학생도 골격 근량이 17이 나왔다 16이 말이 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장 근육 이런 걸 보는데 내장 근육이 3이 나왔거든? 내장 근육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내장이 다 썩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하면서 네? 이랬거든? 근데 이거는 썩었다면서 여기서 이 몸에서 조금만 병 나가지고 아프면은 이거 치유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쳐다봤는데 그래 내가 니 그렇게 운동하라고 했지 니 진짜 말 안 듣다가 니 큰일 나가지고 나중에 땅을 치고 구야할 거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면서 인바디 표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살이고 이제 나이도 젊으니까 아직은 그걸 못 느끼는데 여기서 나이 조금만 먹어봐라면서 한두 살만 더 먹어도 바로 축축 처지고 이거 픽픽 쓰러질 거라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증량이 목표기 때문에 식단은 주시나요? 라고 물어봤었어 엄마가. 근데 아니요 이분은 식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먹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삼시세끼 먹습니까? 아니요 하루 한 끼.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이게 극강에 예민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헛구역질이 나오면서 토가 나으려고 한단 말이야. 진짜로 스트레스 받아 있을 때. 그래가지고 최근에 40kg까지 빠진 것도 솔직히 그럴만 하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건 이해한다면서 100번 1000번 이해하는데 언니와 같은 경우랑 내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해주시는데 언니야는 처음 헬스 와가지고 한숨을 한 시간에 50번을 쉬었다는 거야. 나 뭐 시키면 에휴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언니야는 이제 헬스하면서 정신건강이 참 좋아졌다는 거야. 스트레스를 헬스를 하면서 이제 땀으로 다 배출하고 계속 한숨을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 좋은 현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한숨을 쉰다는 거는 그만큼 쌓인 게 많아서 해소를 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 좋은 현상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다 같이 케어할 만큼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와 진짜 그렇게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저 보셨어요?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태그를 너무 많이 하면서 내 인바디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봤거든? 그러면서 느꼈어.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표구나. 원래는 몰랐었는데 체중이 40.7, 골격근량이 16.6, 체지방량이 9.2, 그래서 체수분이 23이어서 몸에 물이 없다고 물을 마시라고 하시고 체지방량이 31.5, 무기질이 2.24, 단백질이 6.2 다 미달이야. 여기 있는 거 체성분 분석 전부 미달.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진단을 봤었을 때 저체중에다가 체지방률은 표준이야. 그래도 복부 지방률 표준.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알겠어요. 이제 조금 쉬면서 든 생각으로는 내가 굳이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찾아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나도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지만 근데 이제는 조금씩 더 나한테 맞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면서 이제 조금은 좀 헬시하게 살아보려고. 정신건강부터 일단은. 다행이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오 작심 3일이야? 응 그래요? 죄송해요.